저상위 10%예요. 그리고 본인이 인생 설계를 해가는 게 30%예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봐요? 부모, 형제잖아요. 어떤 부모는 태어났는데 맨날 고스톱 쳐. 욕하지 말래. 네가 아빠 집안 닮아서 그런데. 어머니. 네. 사람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 가지고 태어나고. 네. 그리고 또 환경. 살아가는데 네. 환경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영향이 클까?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도 무슨 질문인지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댓글 통해서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팔자 이제 시주까지 얘기해요. 시주까지 이제 시주가 이제 태어난 시를 얘기하는데 그게 40%를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철학에서. 그리고 부모하고 형제가 20%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 10%예요. 그리고 본인이 인생 설계를 해가는 게 30%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 일을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운을 받으세요. 조상 일을 하세요 할 때는 이 10%가 지금 미흡할 때 저희가 받쳐주는 걸 조상 일을 하는데 본인이 운이 되게 큰 운이 들어왔으니 구슬하세요 그러면 30, 10, 40의 플러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확 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와 형제,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도 잘 맞는 그게 주변 환경이에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봐요? 부모, 형제잖아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반듯하지 않은 부모야. 뭐 술을 먹고 조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식을 키운 다음에 그 자식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어요. 그게 그 태어난 사람이 복이겠죠. 덕분 씨가 태어났는데 응아하고 나왔는데 세상을 나왔는데 부모가 책을 들여다보고 매일 독서를 해. 그것밖에 본 게 없어. 그럼 그걸 내 인성의 이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아,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는 책만 봐. 내가 딱 덕분 씨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맨날 뭐 했어? 카메라 들고 사진 찍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부모는 태어났는데 맨날 고스톱 쳐. 그럼 뭐해 그 애가. 그게 주변 환경이고 살아가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태어나야 된다는 게 태어났을 때 내 부모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인지 그 인성 교육이 그거예요 바로. 자기는 엄마들은 맨날 욕을 해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욕하지 말래. 네가 아빠 집안 닮아서 그런데. 아니 본인들이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성 교육 가로 열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본인 40, 부모 형제가 20. 60에서 그 다음에 이 조상 10, 70, 나머지 30은 본인이 설계를 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굿하세요, 뭐 조상 덕 좀 뭐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운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는 본인의 타고 태어났을 때 40하고 이 조상하고 10하고 해서 붙여서 우리가 40, 50 정도 이 정도로 갖다 반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하세요 이 소리도 하고 본인의 운을 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30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신을 해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한다면 또 임산부들도 잘 하셔야 돼요. 타고 태어나자마자 인성 교육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한 건 엄마들의 몫이고 부모의 몫이잖아요. 그것까지 좋은 걸 준다면 이 아이는 10%만 부족한 거겠죠. 그 10%는 누가 채워준다? 중전마마가. 그러면 100%가 된다. 오늘의 이 숙제는 이렇게 풀어드립니다.